리더급 그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 그 기대감이 또 부담감으로 올수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조재호 선수 다시 한번 득점입니다. 7-2. 뭐 오죽하면 두 선수의 별명이 슈퍼맨과 매직 아니겠습니까? 거의 뭐 히어로들의 대결이에요. 맞습니다. 예. 포스 좋은데요. 또 한 명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. 자, 이렇게 간혹 선수들은 본인의 경기 전에 현장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장에 나와 있고 합니다. 역대급 또 좁혀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. 7-3. 어려운 옆돌리기, 까다로운 옆돌리기 잘 찾아냈어요. 네. 돌리기. 와. 좋습니다. 자, 이번엔 스트로크에 좀 비밀이 있죠. 원 쿠션에서 늘어지지 않게끔 내공이 일목적으로 약간 뚫고 가는 듯한 앞으로 쭉 뻗는 스트로크였어요. 와, 잘 쳤어요. 자, 코너에서 조금이라도 크게 돌면은 짧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거의 코너에 꽂아 넣었어요. 자, 이렇게 보니까 빨리 당구 치러 가고 싶네요. 손이 근질근질합니다. 이런 만들어내는 조재호. 재밌죠. 7-6 한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다가도 점수가 몇 개 연달아 나오니까 본인의 리듬을 금방 찾아요. 네. 슈퍼맨 나온 모습입니다. 회전이 여기서 풀리면 안 돼요. 아, 야, 좋아요. 들어옵니다. 7-7. 동점. 다 그거 걱정했던 겁니다. 네. 마지막 단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하고 긴 쿠션에서 퉁 하고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진행이었거든요. 맞아요. 좋습니다. 하이런 7점. 진짜 빠르긴 하네요. 하긴 뭐 슈퍼맨이 느리면 안 되죠. 맞습니다. 슈퍼맨다운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있는 조재호. 자, 노란 공의 위치 선정 좋았고요.